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나누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예술인을 모셨습니다. 최근 극단 폼을 창단한 조영근 대표를 모셨는데요. 올해 대구 연극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실력파 배우이기도 합니다. 제2부 소상공인 코너는 TV매일신문과 함께하는 공동기획 코너라서 TV매일신문 앵커 권성훈 팀장도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TV매일신문 야수입니다. 예,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죠? 네. 예. 오늘 배우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설픈 발령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출연하는가 오늘? 배우가 나온다고? 공예 갔습니까? 글쎄요. 궁예라 하셔서 궁예인 줄 알았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예. 조 대표님도 스튜디오까지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연극하고 있는 배우이자 극단 폼 대표 조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몇 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극단 폼을 창단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올해로 11년 차 된 네, 연극인 배우이고요. 네네.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저희가 좀 공연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강제로 좀 휴식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뭔가 또 하고 싶은 작품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내 팀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네.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만들고 동료들 모아서 하고 싶은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극단 이름이 폼인데 왜 폼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창단 공연도 하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폼이라는 이름은 좀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지었어요. 아, 네. 네. 이제 폼 하면 영어로 이제 형식, 뭐 양식이라는 네네,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극단이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양식의 연극들을 좀 시도하고 네. 또 도전하자라는 어떤 의미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좀 폼나게 멋있게 좀 연극을 하자라는 좀 겉멋 섞인 의미도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창단 공연을 했어요. 이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을 해서 공연을 했고요. 가면을 쓰고 또 우스꽝스럽고 굉장히 과장된 움직임을 하는 이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연기 양식에서 좀 차용을 해서 네. 만든 코미디 공연이고요. 아. 연출로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에 대해서 좀 제한을 최대한 받지 않고 좀 마음껏 펼쳐보기 위해서 좀 만화적인 방식으로 좀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구가 고향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대구에서 연극 배우로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으신지 또 극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일단 대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부산, 밀양, 또 포항, 김해, 음성 막 등등 막 전국 각지에서 네, 네 여러 군데를 네. 다니셨군요. 저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정착을 해서 연극을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해보니까 네.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그 공연계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게 처음에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대명동 예술 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극단들도 모여서 네.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딤프 같은 국제적인 뮤지컬 축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은 작업의 기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계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극
뮤지컬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음악, 무용, 전통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업 기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되게 처음에 저도 대구에 와서 이제 낯선 곳이고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저한테 어필이 돼서 그래서 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유목민이었다가 대구에 정착하셨네요. 네, 정착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대구가 그 예술 저변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본인만 잘 하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안 외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자영업자들 보면 더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뭐 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없습니까? 우선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제 좀 신생 극단이어서 저희가 아직 뭐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조금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실적이 있어서. 좀 필요한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원을 크게 받은 건 없는데 다행히 올해 예술계 지원금 말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원금들로 올해 이제 창단 공연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극단도 소상공인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죠? 네. 예. 제가 개인사를 좀 파헤치겠습니다. 아. 예. 여자친구도 같은 배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결혼 적령기도 다 돼 가는데 이게 신혼부부 특별 분양 이런 걸로 가정을 꾸려도 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네, 결혼 아직 뭐 크게 뭐 서로 논의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어렵지만. 개인사 질문 죄송합니다. 네. 언제가 때가 되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대에 설 기회라든지 외부 행사에 또 부수입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뭐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나 이런 일까지 해봤다 이러면 드러나 주시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연극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연극은 뭐 워낙 힘든 분야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분야이기도 해서 뭐 다들 당연스럽게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좀 당연스럽게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뭐 저도 물론 이제 연기 수업이라든가 입시 수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문화 체험 뭐 이런 이제 그래도 최대한 연극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 일로 이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택배 이런 건 안 하셨네, 그죠? 몸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네, 지난 창단 공연에서 각색 연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무대에만 서시다가 연출까지 하시려면 또 다른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할 텐데요. 연출 공부도 따로 하셨나요? 제가 저는 배우도 일단은 전공과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반 인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연출도 제가 뭐 따로 이제 공부를 어디서 배웠다거나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배우로 작품을 참여를 할 때마다 작품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좀 호기심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우로 작품을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연출님이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우로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사실 배우의 입장에서는 조금 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상상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연출자의 역할로서 한번 좀 이렇게 펼쳐보는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출도 해보니까 역시나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아, 예. 뭐 연출이 단순히 자기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배의 선장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뭐 작품적인 것, 그다음에 관계적인 것들도 다 이렇게 두루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역할이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뭐 그런 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배우와 연출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편하세요? 아무래도 오래 해왔던 게 배우이기 때문에 칼로스는 배우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차기 작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극단에 올해 연말에 작품을 이제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고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또 갑자기 또 서울 수도권이나 이렇게 좀 코로나 단계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말에 안 되면 뭐 내년 초에 하면 되죠 뭐. 예. 앞으로 이제 기대가 큰데요. 이렇게 또 용기 있게 극단 폼을 장단하셨는데 이 대구 연극판에서 이 폼 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어떤 작품들 그래도 뭐 실험극, 휴먼극, 뭐 정통극, 트렌디극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뭐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뭐 특정 장르를 정해놓고 이렇게 막 연극을 하려고 목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국이 좀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극이 항상 어떤 동시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극장을 찾는 관객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공연장을 찾는 그 시간만큼은 잠깐이라도 어떤 즐거움을 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 작업들, 고전 작품들 중에서 좀 희극성을 많이 띄고 있는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해서 관객들이 좀 한바탕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코미디극을 당분간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인데요. 혹시 오프라인 연극을 벗어나서 뭐 온라인 연극이랄까 뭐 이런 것도 혹시 구상하고 계시나요? 네. 요즘 이제 원래 이제 극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 이 사람을 어떤 게 뭐 전통적으로 관객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저희는 연극을 해 왔는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개념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이제 이런 질병의 창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유로 이제 그게 좀 가속화가 됐는데 사실 어떤 연극의 현장성을 그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떤 뭐 기술과 또 과학에 대한 무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애청자분들이 배우 조영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구에 와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한번 자랑해 주시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대구에 와서 한 20여 편의 작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역시 최근에 제가 이제 대구 연극제에서 상을 받은 최우수 연기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만 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영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연극을 하면서 항상 연극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막 하고 있는데 완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고 이제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 다짐 하게 된 계기가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서도 봤듯이 난민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시사성 있는 그런 작품에 출연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12만 킬로의 말이죠. 넘어오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뭐 대인기를 끌었던데 연극도 사실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드라마 만드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히트를 치듯이
연극도 조금 이렇게 온라인과 접합을 시킨다면 현장성을 살리면서 좋은 연극이 유튜브에서 또 조회수 100만회 뭐 200만회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 좀 극단 폼에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조영근 배우 연기 잘하잖아요, 그죠? 제가 본 작품만 해도 한 서너 개 됩니다. 네. 예, 뮤지컬 그 미스 코리아도 봤었고 운수 좋은 날 그리고 힐링 연극제 개막식에서 또 이렇게 베니스 상인 그것도 봤었고 변신의 달인을 할 만큼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데요. 혹시 뭐 개인기 한번 없습니까? 개인기보다는 혹시 그러면은 그 연극하신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그게 한번 좋겠네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 대사요. 네. 아, 준비해 오신 거 있으면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아니 제가 개인기는 뭐 따로 없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사. 네네. 예. 아. 갑자기 하려니까 좀 저도 쑥스럽네요. 아이들이라고. 당신네 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 모두가 꿈을 꾸고 있어. 그 꿈 하나만 보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아?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부탁드렸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감정 한 80%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연극 배우가 앞으로도 뭐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혹시 그래도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좀 나누어 주시죠. 아, 네. 뭐 참 안타깝게도 연극 배우 하면은 가장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사실 연극 자체가 뭐 다양한 의미로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즐거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또 저희 또 나름 찾아주시는 또 관객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또 공연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관객분들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또 한 분 한 분 좋은 만족감을 드려서 또 한 번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와주시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극단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뭐 가장 가난한 직업에서 한 가장 정도는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도록 저희 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에 뭐 자주 나오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기회에 혹시 방송을 듣고 있을 소중한 분들에게 라디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 네. 예, 저희 대구 경북 지역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저희 단원들에게 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항상 이제 형 오빠 하면서 잘 따라줘서 또 약속 잘 지켜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날 좋은 우리가 더 좋은 많은 관객들 만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연극 배우들 연극 예술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할게. 고맙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이 소상공인보다 더 힘든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영근 배우가 만든 신생극단 폼 앞으로 더 응원하고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언론인으로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자여 그대는 복이 있나니. 예, 이런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뭐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추천곡. 아, 네.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부제가 폼생폼사입니다. 네, 예.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사는 예. 네, 저희 극단 폼을 위해서 네, 폼생폼사 네, 신나는 신청했습니다. 명곡이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TV 매일신문과 공동기획하는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매일신문사 뉴스국 영상팀장 권성훈 앵커, 극단품 조영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출연 섭외와 컨설팅에 함께하는데요. 앞으로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TV 매일신문은 코로나19에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청자께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